기계가 보네. 기사 그 인터뷰. 오늘 오전 훈련하는데 정현이 형이 어? 준이 오늘 놀문에 성현이 형 만나네 그래가지고 한번 뵈면 옛날부터 제가 그 존경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미국 있을 때도 많이 챙겨보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저희 팀에는 정현이 형 선배님도 계시지만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사드리고 싶네요. 어디요? 지금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따가 인사해. 지금 웜업하고 계셔가지고 모르겠네. 가시죠. 기계가 보네. 응? 네. 그래서 그 인터뷰 잤어. 부상은 괜찮아? 네, 많이 젖었어.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 내가 발목 다치는 바람에 너도 그렇고. 호텔에서 같이. 네. 안녕하세요. 그래, 다치지 말고. 네. 저 롤모델로 삼아준 만큼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자부심이 좀 생겼고 더 잘해야죠 제가. 그래야 롤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없잖아. 네. 신인인데도 되게 자신감 있게 했었어서 좋게 배짱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쭉 밀고 나갔습니다. 소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잘해요. 수고하십니다. 네. 아니요, 오늘 아니에요. 아, 드디어 만났네요. 저 좋네요. 더 뛰어난 선수가 돼. 더 뛰어난 선수가 돼. 야, 루아, 루아, 루아.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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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 파스는 파스 냄새가 이렇게 나 88라인 아니야? 88라인 아. 이제 몇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희들이 맨날 붙어다녔거든요. 맨날 당구 치러 가고 아이고 딱 보면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누가 더 잘 치는 누가 더 잘 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실망이 큰 거예요. 보기 너무 좋죠. 마스크 쓴 것도 멋있고 오늘 안 꼈어. 다시 있어. 아 일단 끼고. 그 시야 안 가려? 이제 적응했지. 맨 처음에는 조금 그러니까 막 시야보다는 답답했는데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많이 뛰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 저 가고 나니까 다치더라고. 그래 너가 안 챙겨서 저 가고 나니까 내가 이거 좀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바로 다치고 SK 와가지고 딱 서혁이랑 같은 팀 돼가지고 네, 좋았는데 다치 또 좋은 치유가 아니야? 네 그렇죠. 화살해라. 전 게임 29점 넣어놓고 지금 나보고 살살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원이 뭐 했어요, 누나? 입장춤. 너 입장춤 뭐 했냐? 입장춤 있어요? 니네 맨날 들어올 때마다 뭐 하는 거 있잖아. 아, 뭐 이런 게 그냥 하나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얘 약간 좀 부족해. 약간 부끄럼이 많아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결이 안 맞죠.
차민석처럼 약간 조금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와, 힘들어요. 경기 형 왜 저러고 있는 거 도대체? 나 조영 때 지금 저희 지금 삼성 가서 신나가지고. 경기 형이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요. 이거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박무빈이랑 헷갈려 죽겠어 둘이. 박무빈이 이거 아니야? 쟤는 아직 뭐. 경기 형이 이건가? 뭐 둘이 비슷하잖아요. 둘 중 하나 바꾸라고. 고대 후배네. 그러면은 뭐 무빈이가 접어야지. 그리고 이따 경기 형 클로즈업 해주세요. 경기 형 왜 저러고 있는 거 도대체? 열심히 슈팅 쏘고 있는데 와 방해가지고. 컴퓨터 저하시켜놨어요 지금. 성원이 인생 경기했을 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어느 게임이었지? KCC? 소노. 소노? 야. 정말 잘해. 다시. 아니 머리를 짝이 잡아서 그래. 그런가요? 잘랐는데. 영해지셨어요. 원래 영해. 저 정현이 씨거든요. 머리. 저는 안 어울려요. 어울린 사람이거든요. 저는 안 어울릴까요? 뭐로 어울려? 저는 머리이면 약간 곱슬로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매직에 매직. 매직. 노프. 승우이는 승우이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 짧은 게 더 잘 어울린대. 긴 거보다. 네. 이정현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정현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팀도 잘 이끌지만 경기에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의 어떤 장점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정현 선수는 득점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저렇게 패스웍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맞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친하다고 해서 뭐 멘트를 좋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없고 냉철하신 분이지. 그치? 제가 선수를 제일 잘하니까요. 태도 형이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죠. 선수 할 때는 막 연락도 자주 하고 있는데 요새는 가끔 이렇게 연락하는데 잘 서로 바빠가지고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잘하는 형이라서 많이 들었습니다. 영원. 워낙 잘하는 형이라서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고마워. 세단째입니다, 세단째. 탄산은 아니, 플라임은 아, 진짜. 팬들한테 아니, 플라임보다 네다섯 번. 그러면 탄산수는? 탄산수도 제로 칼로리인데. 제로 콜라. 그래. 제로 콜라는 칼로리가 없지. 근데 이거 설탕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설탕이 들어가. 아니, 근데 이거 낫다고 칼로리가 나지 않아? 없진 않다. 100칼로리가. 대장 먹으면 많이 높아. 아, 그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살찐 거 봐. 배를 한번 보여줄 수도 없는데. 아니, 부어서 왜 부었는데? 뭘 부어? 어제 사우나를. 사우나 있다고 부었다고? 사우나 세 번이나 했어. 부은 거예요. 살찐 거 아니에요. 살쪘어. 아니라고.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하길래 다이어트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 요즘 살 빠졌다는 소리가 세 명한테 들었어. 최근에.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그런 것도 있어. 신동엽 피곤하다. 신동엽 좀 하나 져서 열받아. 흥미 너무 좋아요. 지지 않았을까 지금. 아 이거 진짜 나 건의할 게 있어. 이거 나한테 따로 그걸 주셔야 돼. 이거 뭐야 돈을 좀 주셔야 돼. 분량을 날 너무 많이 쓴다. 어, 얘? 분량을 날 너무 많이 쓴다니까. 얘? 얘? 뭐야? 설마 조준희 선수인가요? 어디 아픈가요? 왜 비닐 쓰고 있지? 야 이거 옷은 뭐야? 옷 왜 써내? 브랜드 이름이 뭐야? 브랜드가 옷이 그냥? 그르르르르 돼 있는 거야 이거. 뭐 옷이랑 심지어 여기 양말이 돼 있어. 어디 사셨어요? 제가 사진 잘 캡처해가지고 제가 저희 그 회사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조준이. 야 이거 귀에 피어싱이야? 야. 이래서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미국 감성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면 안 돼. 미국 화이팅 감성. 팬분들 좋아하시나요 이거? 아 진짜. 뭘 이거야 이거. 뭘? 귀엽대. 잘 어울리진 않고 귀엽대. 미국에서? 친구 브랜드예요. 친구가 브랜드를 해서? 못 만드는 거. 장만에 옷을 만든 거? 근데 바지는 없어. 근데 비니는 없어. 안경도 써져 있어요. 미국에 half Korean, half American이 많이 있다. 아, 잘 어울린다. 가사가 뭐예요? 과거 사진. 아니, 그리고 애들 보고 싶어도. 언제가? 뭐라고? 운동해야지, 운동.
주시는데 1, 2주씩 운동해. 그러진 않겠. 핸드폰 가져갈 거예요. 그러진 않겠. 되지. 뭐 그러진 않겠죠. 뭐 보고 싶어요 남자들끼리. 가끔씩 연락드리겠어요. 뭐 남자들끼리 뭐 보고 싶어요 그냥. 생일 때 잘 살아있는지 생일 축하한다. 형 그럴 거예요 저한테?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명절 잘 보내라 한번 하고 그런 거 좀 가끔씩 올게요. 한 번 정도. 또 운동하고 있을 거니까 아 그냥 빡빡이로 올게요. 아 그쵸. 하루가 다르게 요즘엔 뛰어다녀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 바빠요. 놀이터 풀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놀이기구 타고 애하고 많이 놀아주려고 하는데 최대한 재밌게 놀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도 내일 울 것 같아요. 마지막 홍금기라서 경기장 오라고 해서 윤지랑 한번 찍어야 되는데요. 이제 컨디션 안 좋네요. 기분 좋은 거 같아. 어, 나 준이 왔다.